여러분, 내일 그랜마를 사랑해 주세요. 내일이 좋아 내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내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 제자 서상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오늘 상미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 저도 반가워요. 유튜브에서 세계 네일 챔피언 프렌치 스카프처로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죠. 아, 그런가요? 회사원 A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서상미의 세계 네일 챔피언 프렌치 네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냐면 조개를 껍데기를 딱 보면 그 오묘한 반짝이 있잖아. 네. 이것들이 요즘 손톱에 올라가고 있다. 요즘이 아니라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꾸준하게. 개발실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예쁜 펄들이 있는지 그랜마에서도 내 손에 좀 올려줘 때를 썼더니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다채롭게 준비도 하기도 하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빛깔들을 셀렉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그 패키지로 많은 거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개발한 아트를 봤더니 약간 빗살무늬 아트, 프렌치 네일 아트, 그냥 매끈한 거, 울퉁불퉁한 거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저희가 색깔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도 하고 그 색깔에 맞는 디자인들도 잘 맞춰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예,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을 기술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네, 초청합니다. 짜잔! 와, 진짜 예쁘다! 세상, 이렇게 다채로워? 아니, 이게 정말 다양하죠? 펄이라고? 그렇죠. 바닷가에서 조개를 탁 캠에서 조개 안쪽을 바라봤을 때 빛나는 무지갯빛 있잖아요. 이 전체의 펄들을 머메이드 펄이라고 합니다. 머메이드 펄. 굉장히 은은하죠. 이쪽이 펄만 사용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 연한 핑크 컬러를 깔아놓은 상태고 이쪽은 약간 코랄 베이지 컬러를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펄이 푸른빛도 나고 핑크빛도 나고 골드빛도 나요. 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빛깔이 엄청 다채롭게 나타나네요. 네. 그래서 어떤 빛깔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핑크와 그린이 한 번에 보이거든요. 여기가 옐로우고요. 이 옆에 네. 약간 그린빛이 같이 보이죠. 네. 근데 베이스는 핑크 퍼플이죠. 네. 그래서 얘는 사중으로 보이는 상태예요. 아, 사중 빛깔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핑크가 보이는데 이쪽에 약간 옐로우 느낌이 살짝 같이 보여요. 네. 그래서 핑크하고 코랄하고 같이 보이는 초록의 느낌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얘는 화이트 느낌인데 살짝 돌려보면 뭔가 블루 퍼플 같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쿨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화이트 퍼플에 대한 두 가지 컬러를 같이 함유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컬러고요.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트할 때 부분 아트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펄이에요. 브론즈 컬러, 브론즈, 골드, 빈티지, 실버, 실버. 베이스 컬러를 코랄 베이지 쪽에 올렸을 때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요. 핑크 쪽에 올렸을 때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다 예뻐요. 그리고 블랙 바탕 했을 때 굉장히 강한 분위기. 와, 쨍하네요. 네. 또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트에 따라서 가미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정말 여리여리하다. 네, 프렌치 타입으로 해봤어요. 같은 느낌인데 프렌치 타입을 했을 때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이쪽은 베이스 컬러를 다양하게 맞춰서 머메이드 펄을 위에다가 올린 아트고요. 아니, 이 밑에 깐 그 컬러는 뭐예요? 다이아미에서 시즌 컬러로 나왔던 비비팝. 아, 비비팝이에요? 비비팝 컬러로 이렇게 원코트를 하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밑에는 코니젤로의 러브송 러브포엠이라는 컬러 있거든요. 와, 반투명한데 진짜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죠? 잘 어울려요. 카누티브다가 훨씬 더 예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손톱에 바로 올리는 거하고 카누티브를 붙인 상태에서 끝에 투명한 느낌이 살짝 보이는 상태에서 올리는 거하고는 진짜 예쁘겠다.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네. 끝에 살짝 투명하게 보이는 게 그냥 메리트네요. 아무래도 투명도가 조금 같이 있으면요 더 영롱한 느낌이 확실히 배가 되기 때문에 네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펄이고요. 머메이드 펄. 하나는 이렇게 실리젤로. 이 젤은 펄을 붙이기 위한 특별한 젤이고요. 총 7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3가지 컬러는 조개빛깔이 나는 펄들이고요. 밑에 있는 펄 4가지는 브론즈, 골드, 빈티지 실버와 퓨어 실버까지 아트할 때 사이드로 넣을 수 있는 혹은 골드 네일을 만들 수 있는 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하게 팍팍 터지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펄 입자 하나하나 광채가 살아있는 펄들이라서 빛깔이 살아있는 펄들을 저희가 구성해봤고요. 두 번째 나는 우와 아까는 되게 핑크로 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그린 빛깔 나잖아. 맞아요, 그린 빛깔이 나죠. 근데 손에 있을 때도 핑크로 보이기도 해요. 세 번째 우와 정말 얼마 안 묻었는데 굉장히 막 번쩍번쩍 보이네요. 이게 네. 손톱에 올라가서 맨질맨질하게 됐을 때의 그 빛이 막 산란돼서 올라오는 건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실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버 얘는 빈티지 실버. 네. 얘는 골드. 골드. 브론즈까지. 얘네들이 진짜 손톱에 올라가면 이렇게 더 여성스러운 여유한 느낌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강하진 않고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골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바로 이제 또 이렇게 프렌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파우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 파우더를 잡아줄 수 있는 젤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젤을 바르고 파우더를 문질문질하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예쁘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사실 노나이프탑에다가 많이 했어요. 이 파우더들을 노나이프탑 젤로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노나이프탑 젤 말고 파우더를 위한 젤을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얘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 위에다가 문질문질하면 다 예쁘게 변하겠다. 네, 하나는 베이지, 하나는 핑크. 나는 손이 조금 분위기가 옐로우 느낌이야, 웜톤이야 라고 했을 때는 베이지. 아니야, 나는 좀 쿨톤에 속해, 약간 차가운 느낌의 컬러들이 나한테는 되게 잘 어울려, 그러면 핑크.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아이는 특별히 크림 타입의 통에 들어가 있죠. 얘는 투명한 젤이에요.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 젤은 이 병에 든 젤과 다르게 텍스처가 다릅니다. 아, 네. 얘는 퀄리시형 젤 쪽에 속하고요. 얘는 결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을 생기게 함으로써 표면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체형 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어떤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요즘 텍스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약간 울퉁불퉁하게 아니면 조금 결나게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젤도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바로 실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카누팁을 붙인 상태고요. 그 위에 베이직 실로 이렇게 오버레이를 해서 예쁘게 표면을 만들어놨는데 자연손톱을 하게 되면 베이스 젤로 도톰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이 실리 젤로를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됩니다. 얘는 제형이 굉장히 묽어요. 진짜 묽네요. 네, 되게 묽어요. 그래서 셀프 레벨링도 되게 잘 되는데요. 먼저 하단은 살짝 양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절반은 바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양 조절을 하시고 큐티클 가까이까지 가셔서 예쁘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 3초 안에 와 셀프 랩핑이 완벽해요. 예쁘게 됩니다. 큐어링 타임은 1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이쁘다. 이것만 발라도 너무 예쁘겠어요. 너무 예쁘죠. 사실 파우더로 사용하려면 누드 핑크, 누드 베이지 아니면 시럽의 여러 가지 색들을 원코트, 투코트 한 다음에 노나이프 탑을 바르고 파우더를 하는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얘만 바르면 끝나요. 완전 편리하다. 파우더를 위한 컬러 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우더 전용 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큐어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올릴 텐데요. 올릴 때 요런 툴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올리는 방법은 이 팁을 파우더에 살짝 묻혀서 바로 된 상태에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톡톡톡톡 올려만 주세요. 나는 또 된 상태에서 문질문질 하는 줄 알았네요. 아, 네. 그러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실수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콩콩콩콩 올려주시기만 해도 너무 반짝반짝해요. 아까 그 핑크보다 더 핑크 느낌이 확 살아나면서 퍼플과 핑크의 베이스에 다시 그린 빛깔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죠. 네. 베이스 컬러가 싹 감춰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일 표면을 문지를 텐데요. 문지를 때 사용하는 툴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짠! 미러 폼을 이용해서 머메이드 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 부분이 되게 날카로워서 손톱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깨끗하게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 전용 펄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문질러 보겠습니다. 한 번만
손만 묻혀도 한 번에 효과가 엄청나네요. 사실 얘는 많이 문질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만 쓱.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런 큐티클 라인이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하니까 너무 완성도 있고 쉽게 되게 잘 돼요.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쓱 문질렀을 때 효과가 굉장하네요. 네네네네. 어머머머 세상에 할 게 없네요. 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분의 펄들을 깨끗하게 털어주시면 뭐 힘도 안 들어. 그냥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금방 이렇게 됐네. 카메라 초점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요, 광택이 너무너무 샤인하게 비치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펄들 기억하세요? 맞아요. 얘가 3톤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컬러의 발색을 훨씬 더 살려주는 가장 강력한 파우더입니다. 여성스럽네요. 네,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예쁘죠? 옆에는 베이지 컬러로 한번 도포하고 다른 색상으로 효과를 내볼게요. 이런 톤에 산업 빛나는 베이지 컬러 이렇게 해서 큐어링 똑같이 1분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지 컬러 위에 이번에는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핑크 컬러를 볼게요. 톡톡톡톡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핑크핑크하네. 커플, 핑크, 코랄 이런 느낌이 다채롭게 납니다.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한 핑크빛의 분위기 있는 레일이 완성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문질문질하는 게 어렵지가 않네요. 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 효과 확 나네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고요. 카메라 렌즈 때문에 비춰지지 않는 빛깔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보다는 두 배 정도의 광채가 실제로는 더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하고 탑코트 바르는 거예요? 네. 탑코트 바르시면 돼요. 탑코트 바르기 전에 반드시 남아있는 먼지를 혹은 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탑코트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노나이프탑 바를게요. 보통 이런 전용젤이 없을 때는 이 노나이프탑을 한 다음에 큐어하고 펄 올리고 문질문질 한 다음에 다시 노나이프탑을 바르는 게겠네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브랜드마다 노나이프탑에 대한 텍스처가 좀 네. 다르기도 하고 큐어링 타임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브랜드마다 큐어링 시간을 조절해서 하셔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보여드린 이 실리젤로는 문질문질의 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컬러젤이라 이 말씀이죠? 맞아요. 그냥 이 펄을 위한 젤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큐어링 타임 한 60초에서 120초 미만으로 했을 때는 무엇이든 거의 다 호환이 가능할 정도로 잘 표현이 됩니다. 문질이 효과 짱이네요. 그럼요. 큐어링 1분 들어갈게요. 정말 여리여리하고 내 손이 막 그냥 와 여성 간단한데 너무 효과가 좋죠? 네, 너무 예뻐요. 예쁜 아트 완성이 됐어요. 이 여세를 몰아서 네. 우리 프렌치도 해봐요. 프렌치는 이 실리젤로가 있으면 프렌치는 훨씬 더 쉽게 돼요. 왜 그러냐면 프렌치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누드 컬러도 두 번 발라야 되고 또 논아이프도 발라야 되고 하면 벌써 세 번 바르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 번거롭겠다. 맞아요. 근데 손톱이 끝쪽에 세 번을 바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도포하는 횟수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실리젤로가 있으면 도포하는 횟수를 벌써 두 번 이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맞아. 컬러젤 2회 도포, 노나이프 탑젤 1회 도포를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한 번에. 와. 제가 이번에는 파우더를 골드라인으로 해볼 거기 때문에 젤은 베이지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표면이 지금 베이스까지 했잖아요. 네. 베이스까지 큐어링을 한 상태에서 미경화 젤을 닦으시고 버퍼를 한번 해줄게요. 스퀘어 러프 버퍼 180 그릿 쪽 면으로 전체적으로 버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까지는 다 안 해주셔도 되고요. 프렌치가 올라가는 쪽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버핑을 하면 표면이 무광 처리가 되죠. 이 무광 처리가 돼야지 프렌치 라인을 내가 만들 때 잘 보여요. 실리젤로 베이지를 손톱의 옐로우 라인 중심선에 맞춰서 한 방울을 콩콩콩콩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로 프렌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라인으로 엄청 예쁘게 네, 지금 그려지네요. 네, 지금 레벨링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냥 뭐 결이 안 남으니까 내가 얘로 그냥 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프렌치 못하는 사람이 없겠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나머지 한쪽, 이쪽 선이랑 맞춰서 꼬리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니까 여기에서부터 다 따라서 이렇게 내려주고 얘를 또 끌고 가자. 얘를 이렇게 끌고 가자. 끝에 엣지 라인까지 맞춰서 바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채웠다면 여기에 만약에 양이 좀 많다 그러면 얘를 끌고 가서 네. 이렇게 탁 해서 티슈에다가 한번 닦고 그래서 양을 좀 얇게 만들어 놓으셔도 좋아요. 그래도 예쁘게 잘 묻거든요. 네. 와 진짜 프렌치가 예술로 됐다. 너무 예쁘죠? 네. 쉽고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측면 지금 보면 벌써 세 번을 한 번에 줄였으니까 여기가 볼똑 튀어나오는 게 없죠. 그러네요. 날렵해졌어요. 이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큐어링 타임 60초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 네 가지 컬러 중에 한 컬러로 고를 텐데요. 네. 그랜마님,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신가요? 요거요. 얘는 이 컬러인데요. 네. 얘는 되게 노란 느낌의 골드잖아요. 네. 베이스가 이 베이지 컬러의 실리블루가 들어가서 이렇게 붉은 느낌의 골드로 바뀌었어요. 와, 진짜 이뻐요. 바르는 방법은 똑같아요. 팁을 이용해서 콩콩콩콩 올려놓으시고요. 네. 벌써 이쁘죠? 벌써 이쁘다. 얘도 콩콩콩콩. 아주 소량이면 돼요. 진짜. 이 파우더는 굉장히 빛깔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네. 조금이어도 잘 표현이 됩니다. 멋지죠. 스펀지를 이용해서 한번 슬슬슬슬 문질러. 우와, 예술. 만약에 필요하면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구석구석 문질러주시면 너무 쉽다. 얼마입니까? 와, 돈 내고 싶다. 이 프렌치 하기 전에 버핑을 했잖아요. 네. 이 버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죠. 정말 네. 프렌치 라인이 예술이에요. 버핑을 해야지 프렌치 위쪽에 펄이 묻지를 않아요. 네. 네. 예쁘게 해주시고, 노나이프 탑으로 완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얄팍하고 날렵한 손톱 끝이 나왔어요. 손톱 끝은 둔탁하면 생활할 때도 너무 불편하고요. 아트의 퀄리티도 되게 낮아 보이고. 맞아. 퀄리티를 높이는 최고의 아이템이네요. 끝 쪽에는 뭉치지 않도록 얇게 도포해주시고, 마린 퍼펙트입니다. 60초.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다 이쁘지 않겠어요?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세상 이렇게 이쁘다니. 여러분들 어땠어요? 너무 이뻤죠? 머메이드 펄 사랑해주세요. 네일그랜마와 서상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